안녕하세요. 남양주에서 신점을 받으려고 있는 보궁당 자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선생님 그 우리 칠성TV로 처음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네. 네, 선생님 저기 신을 어떻게 모시게 됐는지 한번 우리 저기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아, 저는 신받은 지가 지금 세월이 좀 됐는데 한 33살에 신을 받았거든요. 그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도 많이 아팠고 또 몸이 어떻게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반 미쳤었어요. 아, 딱히 이제 신체에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 신체에 어떻게 아픈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머리...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밤 12시만 되면 산으로 가요. 11시, 12시 되면 산으로 가는데 그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무섭지도 않고 산에 혼자 가던 자리를 맨날 가서 거기 가서 혼자서 기도를 한다는 운동. 그러면서 한 1년 세월을 그렇게 버텼어요. 버티고 신이 처음에 올 때는 밥도 안 먹고 막걸리만 먹고 살았어요. 막걸리? 응. 막걸리 하루에 4병, 5병만 먹고 살았어요. 그때 결혼을 하셨었어요? 예, 했어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었으니까 그때 그렇게 갑자기 신이 왔는데 저는 여동생도 같이 신이 와서 여동생도 같이 반 미쳤었어요. 그럼 여동생 지금? 여동생은 지금은 온전하게 잘 살고 있고요. 여동생은 정신병원까지 매번 왔다 갔다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 이후로 막걸리 드신 이후로 어떻게 되셨어요? 아, 근데 또 막걸리 먹을 때는 막걸리를 먹는데 또 안 그럴 때는 또 과자하고 초콜릿만 먹어요. 텔레비 틀면 만화 영화 있으면 밥도 안 먹고 만화 영화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이제 뭐 신장 장군 대감님 이렇게 남신들이 이제 막 뻗칠 때는 막걸리 주로 막걸리를 마신 것 같고 또 동자동녀 A씨들이 오실 때는 만화 영화에 미치고 초콜릿 과자 이런 것만 미치고 그렇게 살았던 게 한 1년 세월 살다가 그리고 또 길을 다니면 괜히 울고 다녀. 그때는 제가 차가 없었었거든요. 운전도 못했었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 괜히 울고 다녀. 그래서 애들 아빠가 이래갖고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물으러 갔어요. 갔더니 아, 그때 처음 무당집을 가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래요?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신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신 받기 전에 그 막걸리 먹고 과자 먹고 이럴 때 사람이 이제 여럿이 동네 친구들 뭐 아줌마들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여서 뭐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면 여럿이 둘러앉아 있으면 급한 집 조상이 와서 실려. 아... 그래서 니네 집은 뭐가 있는데 뭐를 어떻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몰라 그거는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 그리고 또 한 명은 야 니네 집은 제사를 지내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내는데 근데 왜 시어머니가 돌아갔대.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어디서 지내냐 니네가 몇째냐 그랬더니 두 번째래. 그러니까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근데 니네 집에 와서 제사밥을 먹고 싶대.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두 번째 부인한테 낳던 자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한테 와서 제사밥을 얻어먹고 싶다고 그런 적도 있고 하여튼간 1년 동안에 그런 경험이 뭐 두루두루 많았어요. 그러면 신을 받고 나서 바로 네. 신당을 차리신 거예요?
네, 신을 받고 신당을 차렸죠. 어디에다 차렸어요? 그때 경기도에다가 차렸었어요. 경기도? 네, 경기도에서 차려놓고, 아, 또 그래서 신만 받으면 또 다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또 신 받고도 한 3년 정도 좀 풍파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렇게 풍파를 겪다가 그 이후로 이제 차츰 이제 안정도 되고 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도 좀 시작을 했고, 연금은 신에서 주지만 또 뭐 재주나 이런 거는 또 인간도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좀 했고, 그래서 지금 남양주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네. 집까지 오시면서 이제 신당을 차리셨고, 네, 신당을 차리면서 이제 또 말씀하셨듯이 이게 신당만 차린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선생님이 배우신 재주를 얻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네,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문서잖아, 애호는 문서잖아. 문서면 이거를 밤낮으로 밤에 잠자리에서 이거를 놓질 않았어. 잠자기 전에 계속 애우는 거야. 애우고 생각이 안 나고 라이터 켜. 라이터 켜갖고 또 보고. 그때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고맙더라고.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오면 공부 못 하잖아. 근데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오는 게 고마운 거야. 공부하라고. 그래갖고 문서하고 내 몸하고 거진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떼면은 정말 날아서가 아니고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럼 그 천신굿은 그렇게 떼고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나서 근데 이제 천신굿을 배우고 나면은 진옥이는 지금 식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옥이를 배운 거지. 또 다른 데 가자. 세월은 가만히 있어도 가고 공부를 해도 가고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요. 그래서 가만히 세월을 좀먹지 말자는 얘기지.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왔으면 지금 내가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위 말하면 까막눈이겠지. 그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나 사법고시도 볼 것 같아.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인내력 갖고는 할 수 없어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다고 세월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는 세월 뭔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배우세요.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시든 안 되면은 진짜 치맛자락을 자꾸 늘어져서라도 배우세요. 그래야 이 길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